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기흥단지로에서 수리를 보내주셨어요. 신고 제목 틀에 이 부분이 이제 후진 버튼이기 때문에 기계를 분해하려면은 이제 이 부분을 빼내야 됩니다. 요걸 빼야 이제 분리가 되는 건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거를 정확한 위치에 다시 꼽아야 되겠죠. 이렇게 꼽아줘야 전후진 버튼이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립이 덜 된 상태에서 이게 부드럽지 못하네. 일단은 설명을 올리고 다시 조립을 해서 이걸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예, 이 기계는 신고 재봉틀에서 이제 판매한 재봉틀, 모델명은 신고 미싱의 8280이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기계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어요. 모터를 페달을 밟았을 때 모터가 부드럽게 회전이 되지 못했던 기계고, 각종 부분에서 고착이 돼 있었어요. 지금 현재는 이제 수리를 마쳤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부드럽게 회전이 됩니다. 밑에 계속 실만 엉키고 제대로 기계가 작동하지 못했던 이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전체 분해를 해서 잡았습니다. 지금 램프도 이제 불이 전구가 터져버린 상태고, 여기 이제 많은 먼지가 끼어서 부드럽게 돌질 못했고, 모터도 슬로우로 갔던 이런 기계입니다. 이 기계 단점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 뜯어서 지금 이제 분해를 해서 바느질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조립하기 전의 과정이죠. 왜냐면은 조립을 해버리면은 다시 뜯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뭔가를 요 밑에다가 뒤편에다 끼워서 안정적이게, 지금 현재는 이제 기계를 분해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계 고정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밑에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를 적당한 높이, 찾았습니다. 그렇죠. 기계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죠. 이 부분은 다시 작동되고 있네요. 예, 먼저 노루발 올림대를 올리고 북실을 이쪽에다 감는 거죠. 이렇게 이 부분 이제 정상 작동되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북토리라 그러고, 요걸 북토리라 그러고, 요걸 버빙 케이스 북집이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끼웠습니다. 이 부분에 홈에 딱 하고 맞춰주고, 침판에 고장 유무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침판에 흠집이 있거나 하면은 안 됩니다. 오, 야, 이걸 빨리 보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립이 덜 된 상태에서 박음질을 해보려고 하니까 커버를, 전면 커버라 그러죠. 이게 앞면 커버를 갖다가 조정을 하니까 전후진 레버가 정상 작동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전후진 레버라 그러죠.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하는 이런 레버가 되겠습니다. 여기 잠가주고, 마저 남은 한 개의 침판 나사도 잠가주게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 이거는 약간 대각선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이제 침판의 구조상, 제조하는 구조상 약간 그 정교한 면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한 걸로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두 개. 그 다음에 이걸 노루발이라고 그러죠. 이 노루발을 끼워야만이
이 패턴 지그재그 바느질이든 뭐든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바늘 교체하는 것도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여기는 이제 수리가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재봉기 바늘을 교체하고 들어갑니다. 이쪽 면이 납작한 면이 뒤로 가야 됩니다. 원통형이 앞을 보게 만들고. 아, 요새 그 쇼츠 영상이라 그래가지고 짧은 영상들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한 긴 영상을 찍기가 부담이 갑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보지를 않았어요. 저는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1분 미만의 틱톡 영상이라든가 이런 영상들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롱폼이라 그러죠. 긴 영상들을 너무 보시지를 않으니까 설명하는데도 굉장히 이 기계를 다루는 사람 입장으로서 부담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네. 1분 내에 영상을 찍는다는 게 가당치도 않은 얘기라 그래가지고 제가 틱톡 영상을 올리지를 않았었어요. 사실은 유튜브에서 쇼츠 영상을 올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시대의 흐름에 또 따라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빨리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기계도 조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찍게 되네요. 예, 폴리를 돌려서 밑에 실을 끌어 올렸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끔 가다 보면은 영상이 너무 짧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정상입니다. 사실은 이거 뭐 저 재봉기 수리하는 영상 사용하는 사용법을 천천히 일러드리고 싶은데 유튜브에서도 대우를 안 해줘요. 길게 롱폼이라 이제 긴 영상들을 손님들이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반기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 재봉기의 설명을 천천히 해서 영상을 하나 찍더라도 막 한 15분, 20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빠른 영상들만 찾으시다 보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티통 영상 막 눈에만 막 들어오고 빠른 영상만 보고 넘기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설명 위주로 해야 되는 이런 기계들을 다루는 저희 같은 사람은 굉장히 힘듭니다. 지그재그 바느질, 그 다음에 세발 뜨기 바느질 패턴 다이얼로 돌렸습니다. 아, 세계처럼 아주 부드럽게 박음질이 잘 됩니다. 이게 수리가 잘 됐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직선 바느질, 요 부분은 무늬 패턴 다이얼, 무늬를 만들어주는 다이얼이고요. 요거는 땀수라고요. 길게 할 거냐, 4번에 놓으면 가장 넓은, 박음질이 나와야 되겠죠. 요게 후진 버튼.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도 미싱 박사한테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주는 일은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유튜브에 제가 이제 힘나는 날까지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데 95%의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5%는 구독자, 95%는 반응 없이 봅니다. 그 로그인 한다고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예, 구독한다고 돈 나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영상을 찍는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지그재그 바느질 정상 작동되고, 예, 전진 후진 정상 작동되고, 예, 수리가 잘 되었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기계 하나하나를 뜯어가지고 박음질 하는 영상, 실 깨는 거, 그 다음에 북실 감는 거를 보여드리는데, 너무 반응이 없으면 저도 영상을 올리는데 아주 부담이 갑니다. 이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 보니까 95%의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구독자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이 없어요. 공짜로 그냥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영상 찍는 사람들 지금 유튜브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힘이 안 나는 거죠.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